안녕하세요. 아주쌤입니다. 자, 오늘은 수학 5단원 마지막 차시죠. 탐구 수학 분수 막대로 계산하기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학책 106쪽 107쪽. 자, 그럼 바로 보시죠. 자, 분수 막대로 계산해 볼까요? 분수 막대를 사용하여 분수의 계산을 해 봅시다 라고 했습니다. 준비물 10번에 보면은 분수 막대가 있습니다. 자, 그걸 가지고 붙여 보면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붙일 수가 없으니까는 선생님이 복사해 놨습니다. 자, 1과 5분의 3 플러스 1과 2분의 2를 분수 막대를 사용하여 계산해 보자 라고 했습니다. 자, 1과 5분의 3과 1과 2분의 2를 분수 막대로 놓으면 1 막대는 모두 몇 개인가요? 일단 놔봐야 되겠네요. 그쵸? 자, 일단 놔보겠습니다. 자, 1과 5분의 3. 자, 1과 5분의 3. 5분의 1. 5분의 2. 5분의 3 났습니다. 그 다음에 1과 2분의 1, 1과 2분의 1 났습니다. 자, 났더니 1막대는 모두 몇 개인가요? 자, 얘 하나, 그 다음에 얘 둘이죠. 자, 그래서 1막대는 2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얘를 잠깐 밑으로 내려놓고, 얘도 좀 내려놓고. 자, 5분의 3과 2분의 1은 분모가 다르니까 더하려면 다른 분수 막대로 바꿔야 하는데, 5분의 3은 어떤 분수 막대를 사용해야 같아질까라고 했습니다. 자, 5분의 3과 같은 제 분수 막대를 한번 볼게요. 먼저 5분의 3 따라서 이렇게 선을 그어보면은, 자, 이렇게 그어지네요. 자, 같아지는 같은 부분이, 자, 이렇게 5분의 3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10분의 1, 2, 3, 4, 5, 6, 10분의 6이 있네요.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그림이 있죠. 이렇게가 같습니다. 5분의 3은 10분의 6과 같다. 같은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2분의 1과 같은 막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분의 1과 같은 막대. 자, 2분의 1이 있고 여기에는 4분의 2가 되겠네요. 4분의 2, 6분의 3, 4분의 2, 6분의 3 좀 두껍게 할까요? 6분의 3, 4분의 2. 그 다음에 여기죠. 8분의 1, 그 다음에 10분의 1, 12분의 6, 10분의 5고, 자, 이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같은 게 다섯 개나 되네요. 12분의는 여기는 안 썼네요. 자, 2분의 1 말고도 4분의 2, 4분의 2, 여기는 6, 10분의 3, 그 다음에 8분의 4, 10분의 5, 그 다음 그 위에 12분의 6까지 있었죠. 자, 그 중에 어떤 것을 써야 될까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보다시피 5분의 1과 같은 분수가 보라색 10분의 1짜리예요. 그쵸? 10분의 1짜리입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 2분의 1에서도 10분의 1짜리, 10분의 1짜리를 사용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2분의 1이 되려면 10분의 1이 몇 개가 되고, 5분의 1이 되려면 10분의 1이 몇 개가 되는지를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위에서 10분의 1짜리를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얘를 올려놓고, 자, 위에서 해볼게요. 10분의 1을, 자, 얘를 지저분하니까 좀 지워놓고, 지워놓고 할게요. 자, 됐습니다. 자, 10분의 1짜리를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10분의 1,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개를 가져왔더니 5분의 3과 같은 크기가 됐네요. 이번엔 2분의 1에 가져와 볼게요. 자, 2분의 1에,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 다섯 개를 가져오니까는 크기가 같아졌네요. 거기에다가 지금 여기 보면은 일자리가 두 개 있죠. 자, 일자리가 두 개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그러면은 지금 이 5분의 3 대신 10분의 6을 쓰고, 그 다음에 2분의 1 대신 10분의 5를 사용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서 10분의 5에서 10분의 4를 여기다 갖다 붙여주게 되면은 여기는 10분의 몇이 될까요? 10분의 10이 되죠. 10분의 10이 되니까는 결국 1이 되고, 얘가 이렇게 갖다 붙이게 되면은 결국 이 값은 여기까지가 3이 되고, 여기 10분의 1이니까는 3과 10분의 1이 되더라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자 다음 쪽 보시죠. 자, 합하면은 어떤 막대 분수가, 어떤 분수 막대가 몇 개 필요한가요? 라고 했습니다. 자, 10분의 1 막대가 11개 필요했죠? 11개가 필요했습니다. 5분의 3에서는 6개, 2분의 1에서는 5개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2개를 더하니까 11개가 필요했습니다. 계산 방법을 설명하고 그 값을 구해보라고 했습니다. 자, 자연수를 더하고, 자연수끼리 더했죠. 그 다음에 5분의 3과 2분의 1을 10을 공통분모로 했죠. 공통분모로 하여 통분 후 계산,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답은 3과 10분의 1이 되었다라는 것.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자, 다음 2번 보겠습니다. 2와 4분의 1 빼기 1과 2분의 1을 분수 막대를 사용하여 계산해보자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빼기예요. 뺄셈. 자, 2와 4분의 1을 분수 막대로 놓은 다음에 1과 2분의 1을 빼내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2와 4분의 1을 분수 막대를 이렇게 놓았습니다. 여기 놨죠? 넣었습니다. 거기에서 4분의 1 막대에서 2분의 1을 뺄 수 있을까요? 뺄 수가 없습니다. 그쵸? 4분의 1에서는 2분의 1을 뺄 수가 없다. 그래서, 뺄 수가 없기 때문에 얘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4분의 1을 2분의 1로 만들어줄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2분의 1 막대를 4분의 1 막대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여기가 지금 1과 2분의 1이죠. 1과 2분의 1인데 거기에서 2분의 1을 4분의 1 두 개로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겠습니다. 크기가 똑같죠? 크기가 같겠습니다. 2분의 1을 치워놓고. 그러면은 1과 4분의 2가 됐죠. 1과 4분의 2가 됐습니다. 그런데 일단 1에서 1을 빼면은 지금 2와 4분의 1에서 1을 뺄 수 있겠죠. 1을 한번 빼보겠습니다. 뺐습니다. 그러면 남은 거는 1과 4분의 1입니다. 1과 4분의 1인데 그 중에서 4분의 2를 이제 더 빼야 되죠. 4분의 2를 더 빼야 되는데 지금 4분의 1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자리를 4분의 1 4개로 바꿀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4분의 5가 됐죠. 자, 이렇게 4분의 5가 됐습니다. 4분의 5에서 4분의 1 2개, 4분의 1 2개에서 2분의 1에 해당되는, 자,
자, 2분의 1에 해당되는 4분의 1, 두 개를, 하나, 얘를 빼고, 얘를 빼고, 삭제를 해버리죠. 뺐더니, 지금 남은 건 4분의 1이 3개가 남았죠. 자, 이렇게 4분의 1이 3개가 남았기 때문에 답은 4분의 3이 되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네요. 자, 2분의 1 막대를 빼고 남은 분수 막대에서 1 막대를 빼보세요. 뭐, 지금 앞에서 다 했습니다. 이 부분 하면 되겠고. 자, 여기에서 보면은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그 값을 구해보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통분을 하여 받아내림. 자, 4분의 1보다 2분의 1이 더 크기 때문에 빼지는 수보다 빼는 수가 더 크기 때문에 받아내림을 합니다. 그래서 받아내림을 하여 여기를 2와 4분의 1 빼기 1과 2분의 1은 일단 통분을 하여 2와 4분의 1 빼기 1과 4분의 2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받아내림을 해서 1과 4분의 5가 됐죠. 자, 4분의 5가 됐습니다. 아까 제 4분의 1 두 개가 더 있었죠. 5 빼기 1과 4분의 2를 계산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자연수끼리의 계산, 그 다음에 분수끼리 계산을 하여 1 빼기 1을, 1 빼기 1은 0이 됐고, 더하기 4분의 5 빼기 4분의 2를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분의 3이 되더라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분수막대를 이용해서 해보니까는 뭐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이게 쟤를 복사해가지고 막 움직이고 하는 게 오히려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탐구수학 해봤고요. 자, 마지막 수학익힘 제 마지막 페이지 확인하고 갈게요. 떡케이크를 더 먹고 싶어요. 이번 단원에서는 먹는 게 엄청 나옵니다. 자, 맛있는 떡케이크 빨리 먹고 싶어요. 그래, 우선 나눠보자. 이웃집 할머니께도 좀 드릴까요? 좋은 생각이네. 3분의 1을 드리자. 그래, 3분의 1을 드리자라고 했습니다. 준기는 얼마만큼 먹을래? 전 6분의 1만큼 먹을래요. 어머니도 드셔야죠. 그래서 6분의 1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난 12분의 1만 먹으면 돼. 그러니까 12분의 1, 12등분을 했습니다. 자, 한번 계산해 보자. 네가 먹을 양과 할머니께 들 양이 얼마나 될까? 분모가 달라서 어떻게 되어야 될까 했어요. 자, 분모가 다를 때는 분모를 같게 만들어주면 되겠지. 아하, 통분하여 더하면 되겠구나. 해가지고 3분의 1 더하기 6분의 1은 6분의 1, 6분의 3분의 1은 6분의 2가 되고, 그 다음 6분의 1 가서, 그 다음 더하니까 6분의 3이 되고, 약분하니까는 2분의 1이 되었다. 떡 케이크의 절반을 먹었다라는 거죠. 자, 2분의 1에서 어머니가 드실 2분의, 12분의 1을 빼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것도 통분해가지고 하면 12분의 5가 남았어. 자, 이 부분에서 절반을, 파란색이 더 잘 보일 것 같아요. 절반을 중기가 먹고, 중기가 먹고 이웃집 할머니 드렸죠? 이웃집 할머니 드리고 엄마가 하나를 더 먹었어요. 그러니까 남은 것은 결국 1, 2, 3, 4, 5, 12등분 한 것 중에서 5개이기 때문에 12분의 5가 되더라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스스로 공부 잘 했습니까? 자, 분수의 덧셈과 뺄셈을 잘 이해했습니까? 수학책에서 관련 내용 찾아서 공부했습니까? 여러분들 상상상이 나왔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5단원을 모두 공부해 보았습니다. 자, 어렵지 않았죠? 앞에서 통분하는 것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있으면은 그걸 어렵지 않게 계산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5단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어요. 여러분 안녕.